大家好,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즐거운 중국어 수업을 함께 하게 될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의 MC 고민선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중국어 강의 프로그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서요,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상황을 준비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워보소 중국어에서는요, 교재가 출시되었으니 교재를 참고해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중국어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의 첫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다, 환영. 들어가다, 진. 천천히, 만. 보다, 칸. 정말, 짠. 미안하다, 抱歉. 약간, 조금, 샤오. 기다리다, 덩. 환영하다, 환영. 들어가다, 진. 천천히, 만. 보다, 칸. 정말, 짠. 미안하다, 抱歉. 약간, 조금, 샤오. 기다리다, 덩. 네, 제 1강의 새로운 단어들 잘 보셨나요? 자, 저희가 오늘 배울 단어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인데요. 단어를 암기하실 때 단어의 뜻보단 어떤 상황에서 단어들이 사용되는지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자, 오쌤과 다시 한번 복습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환영하다, 환영, 환영. 들어가다, 진, 진. 천천히, 만, 만. 보다, 칸, 칸. 정말, 쩐, 쩐. 미안하다, 抱歉, 抱歉. 약간, 조금, 샤오, 샤오. 기다리다, 덩, 덩. 네, 이렇게 오늘의 단어를 배워봤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성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성조란요, 중국어의 높낮이를 말하는데요. 같은 발음일지라도 성조가 달라지게 된다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조를 하면 일단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배워봅서 관광중국어와 함께라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중국어의 성조, 1성부터 4성까지 성조 중에 제1성의 소리는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제1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음을 유지합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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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실까요? 마, 마. 제2성은요, 중간음에서 가장 높은 음까지 단번에 올리시면 됩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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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마, 마. 제3성은요, 약간 낮은 음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렸다가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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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마, 마. 제4성은요,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까지 떨어지는 음입니다.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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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마. 마. 자, 마지막으로 경성은요. 끝날 때 살짝 잡아주는 음으로 짧고 가볍게 소리를 냅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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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마. 마. 네, 이렇게 단어와 성조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장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문장 오쌤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환인 꽝린. 어서 오세요. 환인 꽝린. 들어오세요. 징진. 들어오세요. 징진. 천천히 보세요. 징 만만 칸. 천천히 보세요. 징 만만 칸. 정말 죄송합니다. 좀 빠오친. 정말 죄송합니다. 좀 빠오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징샤오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징샤오덩.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장들은요. 판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인데요. 네, 최근 대한상공회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쇼핑을 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꼽았다고 하네요. 네, 특히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많은 상인분들이 중국어 회화 표현을 필요로 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장 배워보도록 할까요? 먼저 중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인사겠죠. 네,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이 저희 가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첫인사를 건네면 좋을까요? 어서 오세요. 환인 꽝린. 한번 해보실까요? 환인 꽝린.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환인 꽝린. 자, 이번엔 들어오세요. 징진. 징진. 참 간단한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징진. 첫인사를 끝냈으니 손님들에게 한마디 표현 건네야 되겠죠? 네, 천천히 보세요. 징 만만 칸. 한번 해보실까요? 징 만만 칸. 자, 중국어는요.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게요. 징 만만 칸.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표현 필요하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좀 빠오치엔. 자, 해보시죠. 좀 빠오치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좀 빠오치엔. 네,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 중국인들이 한 번에 많이 몰려온다면 정말 힘드시겠죠? 맞아요. 언어는 안 통하고 자, 그럴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마디 표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징샤오덩. 한번 해보실까요? 징샤오덩.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징샤오덩. 자, 이렇게 벌써 다섯 가지의 중국인 고객 응대 멘트를 배워보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예, 여러분들 아까 배우신 표현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어서 오세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환영 광临. 환영 광临. 자, 그럼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은요? 请进. 请进. 좋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请慢慢看. 请 만만 칸.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사과 표현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真抱歉. 真抱歉.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请稍等. 请稍等. 네, 이렇게 오늘의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자,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관광 중국어의 실전 정보! 오늘은 제주 쇼핑의 1번지 제주중앙지하상가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중국어 강의가 꼭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분인지 함께 가볼까요?
니하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양순장이라고 합니다. 와, 얼굴도 이쁘시고 목소리도 너무 깜찍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장님, 저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야, 하루 평균 몇 명의 이 중국 관광객분들이, 고객분들이 오세요? 20명 내외로 오시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장사 정말 잘 되겠다. 그럼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 오셨을 때 어떻게 응대하셨어요? 네, 언어를 할 수 없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요. 몸짓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그런데 너무 부족해요. 그 정도면 중국인 고객분들이 그냥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전 중국어 학습 저희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이죠. 부탁해요, 오쌤. 자, 오늘 배울 표현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자, 처음에 중국인 관광객들 오셨을 때 어서 오세요 라는 표현 하시면 좋겠죠. 자, 환인, 꽝린 한번 해보실까요? 환인, 꽝린. 정말 잘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환인, 꽝린. 환인, 꽝린. 예, 두 번째 표현이죠. 자, 이제 손님들이 밖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징진 한번 해보실까요? 징진. 정말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갈게요. 징진. 징진. 아,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라 생각하시고, 아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시작. 징진. 샥,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와, 세 번째는요 이제.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네, 손님들이 이제 물건을 고르실 때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표현 하나 하시면 좋겠죠. 징만만칸 한번 해보실까요? 징만만칸.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징만만칸. 징만만칸. 예, 마지막 거 좀 더 세게 볼게요. 칸. 칸. 예, 맞죠. 징만만칸. 징만만칸.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네 번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사과 표현 정말 중요하겠죠. 예, 뭔가 재고가 없을 때, 그리고 사이즈가 없을 때 정중한 표현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점바오치에 한번 해볼게요. 점바오치에.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점바오치에. 점바오치에. 아니 근데 사장님, 너무 밝은 표정으로 하니까 이게 잘못한 건지 죄송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약간 좀 서글픈 표정을 짓고 시작. 점바오치에. 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예,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우리 이 표현 정말 빠질 수가 없겠죠. 자, 바쁘실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징샤오덩. 자, 해보실게요. 징샤오덩. 예,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징샤오덩. 징샤오덩. 예, 너무 잘하셨어요. 와, 사장님 오늘 정말 다섯 가지 문장 함께 배워보셨어요. 꼭 필요한 우리 사장님께 저희들이 와서 가르쳐드렸는데요. 사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따라하기 쉬웠고요. 네.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고객분들 오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장님 짜이첸. 네, 이제 앞에서 배웠던 다섯 가지 문장 딸딸딸 암기해 보셨나요? 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1강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자세한 중국어 학습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문장을 활용해서 더욱더 다양한 중국어 말하기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어서 오세요. 환인 꽝린 표현입니다. 네, 선생님. 환인 꽝린이라는 표현은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간단하게 환인만 쓰셔도 됩니다. 자, 환인 한번 해보실까요? 환인.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환인. 환인. 그리고 환인이란 말을 두 번 써서 환인, 환인 하셔도 어서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환인, 환인.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환인, 환인. 환인, 환인. 환인이라는 표현은요, 끝인사 표현에도 응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고 난 후에 돌아갈 때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환인이라는 환영하다라는 단어와
다시 오다, 짤라이가 결합을 해서 다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꼭 오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환잉 짤라이 한번 해보실까요? 환잉 짤라이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환잉 짤라이 환잉 짤라이 네, 이렇게 한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응용 표현 배워보셨는데요. 네, 이번엔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의 징진에서 징은 초청하다,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징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손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주면서 징을 하시게 되면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징. 자, 그리고 의자를 꺼내면서 자, 앉으세요 할 때도 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실까요? 징. 자, 물건을 구입하실 때 예, 둘러보세요 라는 표현으로도 징을 쓸 수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징.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징. 징. 네, 이번에는요. 천천히 보세요 라는 표현에 징, 만만, 칸 에서 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만이란 단어는 늦다, 느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만말이라고 쓰시게 되면 말투를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뭔가 부탁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해주세요 할 때는 만말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만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만말. 만말. 네, 그리고 중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중국인들이 말이 빠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말하다 슈어를 넣어서 천천히 말해주세요. 만말 슈어. 자, 해보실까요? 만말 슈어.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만말 슈어. 만말 슈어.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보세요라는 단어의 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물건을 가리키면서 편하게 보세요. 징칸. 한번 해보실까요? 징칸.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징칸. 징칸. 그리고 물건을 건네주면서 좀 보세요. 칸칸. 칸칸.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칸칸, 칸칸. 자, 마지막으로 편하게 보세요. 随便看, 随便看.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随便看, 随便看. 네, 다음 단어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真抱歉 이라는 문장에서 짠은 정말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 예쁘다라는 단어 하오칸을 넣어서 정말 예뻐요. 짠하오칸 해보실까요? 짠하오칸.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짠하오칸. 짠하오칸. 자, 그리고 물어볼 때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짠더마 해보실까요? 짠더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짠더마. 짠더마. 자, 그리고 대답하실 때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짠더. 한번 해보실까요? 짠더.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짠더. 짠더. 네, 이번에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에 真抱歉에서 抱歉은요. 죄송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 표현 말고도 다른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对不起. 한번 해보실까요? 对不起.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对不起. 对不起. 그리고 미안해요. 실례해요. 자, 不好意思. 자, 한번 해보실까요? 不好意思.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不好意思. 자, 지금까지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죠. 가벼운 실수를 하실 경우에는
不好意思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과 표현을 쓸 때는 对不起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 抱歉을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에 请稍等. 여기서 稍라는 표현은 조금 약간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等은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다 라는 다른 표현도 알아볼게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 等一下 해보실까요? 等一下.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等一下. 等一下.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단하게 덩덩 한번 해보실까요? 덩덩.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덩덩. 덩덩. 어서오세요. 환영 광临. 어서오세요. 환영 광临. 들어오세요. 징진. 들어오세요. 징진. 천천히 보세요. 请慢慢看. 천천히 보세요. 请慢慢看. 정말 죄송합니다. 真抱歉. 정말 죄송합니다. 真抱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请稍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请稍等. 네, 이제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들 감이 오셨나요? 저희가 오늘 배운 문장 표현들은요, 판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들이었는데요. 중국어 학습은 무한반복,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웠던 문장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광临. 들어오세요. 请进. 천천히 보세요. 请慢慢看. 죄송합니다. 真抱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请稍等. 자, 저희는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再见. 再见.